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들이 잘못된 정보로 육아에 고충을 겪고 있을까봐 가짜 정보 깨기를 들고 왔어요. 분유 보충을 하면 모유가 줄어든다는 얘기 엄마들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혼합수유를 할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엄마들 그러지 말아요.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유를 할 때마다 양측 가슴 모유 수유를 다한 후에 분유 보충을 하면 전량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유 보충을 할때 아주 적당량 소량을 해줘야지 너무 많은 양을 해주면 아기 수유텀이 굉장히 길어져요. 분유 보충을 많이 해주면 전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유 보충을 조금씩 해주면 절대 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고 분유도 먹는데 백고래가 아주아주 아주 큰 아기들이 분유를 많이 먹기 때문에 수유텀이 넓어져서 엄마의 모유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나 백고래가 작은 아기들은 엄마의 모유를 먹고 분유를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수유텀이 정상대로 오고 그래서 엄마의 전량을 너무 줄이진 않습니다. 4kg 우리 아기가 나 모유 열심히 먹였는데 80ml를 또 먹어요? 그러면 그 분유 수유 양이 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가 4kg면 80에서 100을 먹는데 엄마 양측 모유 다 먹고 80을 먹고 아기가 갑자기 4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유를 많이 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엄마가 수유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루에 8번 수유할 수 있는 거를 7번 수유하고 7번 수유할 수 있는 거를 6번 수유하면서 아기가 길게 자고 수유는 어쩌다 한번 하고 이러면서 모유가 줄어들 드는 거예요. 혼합 수유를 일정 유지하면서 모유양도 줄이지 않고 분유도 적당히 활용하고 싶다면 우리 아기가 현재 먹는 분유양이 적당한지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생후 60일까지는 4시간 수유텀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생후 60일까지는 분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가장 큰 수유텀이 3시간입니다. 60일을 넘어 100일 가까이 되면 그때 3시간 반, 4시간 텀이 오는 거예요. 일찍 4시간 텀이 오고 하루 수유 횟수가 적고 분유도 많이 먹고 있다면 지금 엄마의 모유가 줄어들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설명하면 또 이제 엄마들은 고민하지. 우리 애기는 80ml 안 주면 막 엄청 우는데, 막그 우는 거를 달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들, 우선은 80ml를 주지 말고 60ml 주고 나머지 20ml는 다시 젖을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분유양으로 아기의 배를 끝까지 채워서 재우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줄이고 수유를 좀더 해서 가슴이 좀더 자극되고 모유양이 차츰차츰 늘어나면서 혹은 유지되면서 분유를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내 가슴에 있는 모유를 다 먹이고 분유를 활용한다면 절대 전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 가슴에 모유를 남겨놓고 분유를 됐다 먹이면 그때 모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생성된 모유를 아기를 다 먹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유축으로 가슴을 싹싹 비워내면 모유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분유 수유를 해서 모유가 줄어든다기보다는 분유를 많이 먹여서 모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유를 적당히 먹이고 내가 하루에 수유할 횟수를 충분히 갖는다면 절대 모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엄마들 지금 우리 아기가 먹는 분유량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수유텀이 너무 긴가?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분유량을 한번 조금이라도 줄여보시면서 수유를 더 해보세요.
모유가 점점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우리 엄마들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내가 완모가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전량이 자꾸 줄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마들 무척 걱정하시는데, 전량이 줄어드는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모유가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모유 수유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들 이제 걱정 인형 그만해. 이제 걱정 그만하고 좀 벗어나서 좀 애기랑 즐거운 일상 보내 봐요. 알았죠? 엄마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